한국 GM이 노사 합의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산 공장 정상화는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진안군 의료원 채용 비리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면접관의 양심 선언이 나오면서 재수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ARS 투표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셨겠지만 노사합의로 한국GM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군산공장 정상화는 합의에서 빠졌고 결국은 폐쇄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한국GM 노사가 파행 두 달여 만에 잠정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군산공장 680명의 고용에 대해 무급 휴직 없는 전원 배치나 희망 퇴직을 시행하는 조건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협상이 진전됐습니다. 조합원 투표가 남아있지만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군산공장 정상화는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조금 힘들어진 사항은 맞는 것 같아요. 회사 쪽에서는 현재로서는 정상 가동되기는 힘들다. 노사 협상이 경영 책임을 지역과 노동자에게 돌린 GM의 승리로 끝나자 정부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사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중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GM의 군산공장 철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과 협력업체가 질 전망입니다. 전북에는 군산과 익산 등 6개 시군에 협력업체 150여 개가 운영 중이고 직원 수는 만 명이 넘습니다. 지난 2월 군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협력사 줄도산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협력사나 협력사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전북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GM 군산공장의 존속은 노사 협상에서조차 논외로 밀려났습니다. 공장 폐쇄 이후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추경은 국회 공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추경 태스크포스 2차 회의.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8개 지자체는 국회의 추가 경정 예산 심의가 지연되면서 지역 경제가 파탄일보 직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군산시는 군산조선소에 이은 GM 군산공장 폐쇄로 제조업 종사자의 47%가 일자리를 잃게 돼 인구 4명 중 1명이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군산을 비롯한 8개 위기지역에 지원될 추경 예산은 총 1조 원 규모입니다. 지정에 따른 그런 후속 예산이기 때문에 늦어도 5월 초에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특히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생계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등은 시급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추경은 다음 달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국회 공전이 길어질 경우 전북에만 따로 배정된 추경 예산 704억 원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 대책도 시급합니다. 전라북도는 노사협상이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만큼 정부에 군산공장 처리 방안을 적극 요구할 방침입니다. 부평 창원에 이번에 그런 상응한 그런 지원이 군산에도 반드시 동시에 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는 공장 매각이나 정부 투자 등 플랜 B를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은 안개 속의 지역경제. 정부의 대책마저 터덕거리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쌀쌀한 가운데 순창에 71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남원 49, 장수 44, 전주 21.9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대는 이번 비가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30mm가 더 내리겠으며 낮 기온은 모레쯤에나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에 대한 불만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남원과 임실 당원들이 도당을 항의 방문하는 등 경선 ARS 투표의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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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띠를 둘러맨 민주당 당원들이 전북 도당 당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원과 임실에서 각각 올라온 100여 명의 당원이 잇따라 항의 집회를 벌인 것. 남원은 시장 경선 ARS 투표에서 목표 투표수 700명의 3배에 가까운 1,900여 명이 투표를 하도록 전화를 계속 돌려 현역을 미뤄줬다는 의혹입니다.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단지 책임 부분에 대해서 도당에서는 결정권이 없다.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다. 임실은 ARS 업체 비공개 모집 의혹과 더불어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정치 신인 가점을 준 것이 말이 되냐는 주장입니다. 가점을 갖다가 10% 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치 신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김윤덕 도당 위원장은 정치 신인 가점이나 경선 불복은 중앙당이 처리할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ARS 업체 비공개 모집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중앙당 지침에 기초해서 공모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공개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이번에. 예. 잠깐만 제가요. 그 여기서 여러분들 대화를 많이 진행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한편 경선 ARS 투표 방법에 대해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 등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민주당과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목표 투표수에 도달하면 투표를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700개를 하는 거하고 두 배, 세 배를 하는 거하고는 최종적인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까? 특정 시간대에 응답이 몰리거나 특정 지역에 응답이 몰리게 되면 당연히 응답값이 틀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을 놓고 갖가지 불만과 의혹이 난무하면서 당내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현웅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시가 군산의 모 업체와 지난 4년간 95억 원에 이르는 물품을 수의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지역업체 살리기 차원에서 법 규정에 맞춰 성능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를 선정했다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이 1차 지방선거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현장 투표를 통해 전북지사 후보의 권태홍 도당위원장, 전주시장 후보의 오형수 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 정읍시장 후보의 한병옥 노회찬 원내대표 정책특보 등 17명의 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영심, 허욱희, 정지숙, 김은주 등 여성 후보 4명을 비례대표 도의원과 전주, 군산, 정읍시의원으로 공천했습니다. 지난해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양심 선언이 나왔는데 진위 여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채용 비리 의혹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료원이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군수의 조카가 사무직 4급으로 합격했고 직원들 채용에도 군수가 개입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지만 관련자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채용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A씨가 양심 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놈 지금 이학점에다가 표시를 해라 이거야. 사극은 이 사람이다. 표시 문제에 해서 보내. 내 책상에 담아라. 자신이 공무원에게 뽑을 사람을 표시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 A씨는 이 밖에도 채용 공고에 지역인사 우대 항목을 넣는 등 사전 각본에 따라 미리 짜고 채용을 진행했다고도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여전히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면접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시간이 되십니까? 이런 거는 제가 가서 아니 저는 솔직히 지금 그날 몇 명이 저 연서 접수 한지도 모르고 면접에 직접 참여했던 면접관의 양심 선언과 함께 시민들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 지역이 환경적으로 보호 가치가 매우 높다며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무리한 행정을 추진한 진안 군수는 사죄하고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라북도는 계란 가격이 전년보다 59% 하락하자 늙은 닭을 도태시키고 학교 급식에서 달걀 소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란값 하락은 AI로 입식이 늘어난 데다 노계 도태가 연장돼 산란계 사육이 30%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서기 330년에 축조된 농업용 수리시설인 김제 벽골제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합니다. 도는 김제 벽골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최근 문화재청에 사전 절차인 잠정 목록 등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와 전북대의 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각각 24%와 27%로 전국 평균인 49%를 밑돌아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올해까지 7번 치러진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이 전대와 원대 모두 60%에 불과합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폐쇄된 가축시장이 내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한 뒤 4주간 폐쇄 조치된 가축시장을 내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전통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농산물을 훔친 35살 송모 씨에 대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송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지난해 전통시장에서 쌀 한 포대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돼지고기와 참기름 등 1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차례 상가를 턴 38살 박모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5일 새벽 2시쯤 전주 금암동의 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두 달간 전국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군산항 내 하역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군산항의 총 물동량은 318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개설된 유연탄 전용부두 물동량을 제외하면 나머지 물동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사료는 13%나 감소해 하역사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는 세연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거리 검은색 신호등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교체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71곳에 노란색 신호등을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보내드렸습니다.